요 첫날 가족 친지들과 뜻깊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같은 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명절도 반납한 채 땀방울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불이 났다는 지령이 떨어지자 소방대원들이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서둘러 방화복을 갖춰입고 차량에 올라탈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초. 1분 1초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은 명절 연휴에도 계속됩니다. 소방관이 되고 맞이하는 두 번째 명절인데 집에 못 내려가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 다른 시민들이 이제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가장 붐비는 건 고속도로. 운전자들이 혹시나 난폭 운전은 하지 않는지, 안전벨트는 잘 매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살피고 또 살핍니다. 가족이 아닌 시민들을 위해 추석 연휴를 반납해온 지가 어느덧 수십 년째입니다. 23년간 근무하면서 추석, 설, 명절은 제대로 가족들하고 보내지 못했지만 근무하면서 교통사고 예방과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도 명절 연휴에 쉬고 싶은 마음을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이 기간에 더 몰리기 때문입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건의응급센터에서 시민들 진료에 차질이 있지 않도록 근무 조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없이 발로 뛰는 이들의 땀방울 덕에 시민들은 올해도 안전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